오늘 제가 좀뭐 힘줘서 드릴 얘기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이 아닌 6.25전쟁이다. 6.25전쟁 중에 군사, 영화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게 광복군의 뿌리라면 뿌리다. 광복군 중에서 광복군 중에서 국회로 정주필을 보내자. 제가 국회 갈 군분도 처음 이제 지났잖아요. 국회로 가려면 50대 후반 뭐 이런 정도에 가야지. 지금 내일모레 뭐 하는 이런 마당에. 어제 정한기 박사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 광복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이 광복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이 김구책을 가지고 오늘 저녁 6시에, 영산제, 상현제, 예. 상현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다 보면 왜, 코리아나 호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높은 타워가 있는 그 서울시 의회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국회가 거기 있었습니다만은 그 서울시 의회 건물이 있는 그 뒤쪽 골목입니다. 그러니까 달개비라고 조그만 식당 있는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나 호텔 위치로는 뒤쪽인데 곧 성공회 성당 있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이책그 정한기 박사를 모시고 북 콘서트를 같이 합니다만은 이게 읽어보면 재미난 글들이 많습니다. 이제 반탁이냐 찬탁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역시 한국인들이 굉장히 약점이 뭐냐면 어떤 명분이 있고 실리가 있는 이런 그 이중적인 이런 주제만 던져지면 한국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하거든요. 정작 뒤책임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면서 일단 무조건 강경론을 던져놓고 시작을 하죠. 반탁, 참, 신탁이 웬 말이냐, 또 식민지냐고 결사항전이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지금, 물론 뭐, 이 정한기 박사하고 쭉 옛날에 같이 했던 거기 때문에 기본 골자는 다 압니다. 근데, 새로 이제 한 챕터씩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제가 이 송진우 편을 읽으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 이 김구 일파가 이제 임정봉대론이라는 게 송진우의 주장이거든요. 김성수와 송진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정을 모셔와서 한민당의 간판으로 삼자는 주장을 하면서 임정 사람들을 송진우와 김성수가 말하자면 모십니다. 근데 이 신탁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첨예하게 싸우면서 김구가 계속해서 이제 반탁을 주장하니까 반탁을 주장하면서 너희들은 전부 친일파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주장을 펴니까 송진우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해에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았는지를 우리들이 모르는 줄 아느냐? 독립운동,
그걸 입 밖에 꺼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상해에서 뭐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우리들은 다잘 알고 있어. 상관간에 체면 유지할 때 체면 지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화를 쭉 쳐다보면서 저는 뭐 송진우를 뭐 총으로 죽였는지 칼로 죽였는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대화들이 너무 재밌어서 보고 있습니다. 미군정을 엎어버리고 임정이 독립을 선포하고 통치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정 사람들은 선거고 뭐고 필요 없다. 임정이 대한민국을 그냥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선거고 뭐고 필요 없다. 미국 군정 필요 없다. 군정하고도 싸우자. 총 들고. 뭐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은 상해에서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뭐 굉장한 무장투쟁이나 하다 온 사람처럼 하는 거죠. 그 송진우가 이제 달래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또 보면 박갑동이란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물에 빠진 자 건져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야. 송진우 얘기입니다. 송진우가 이 김구 일행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인천 김성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이 친구들이. 대체 그들이 상해에서 뭘 했나? 감투 싸움이나 벌이고 앉아 있다가 그것도 남의 힘으로 해방을 맞으니 금이 환영했어. 그래도 법통이 아깝다고 그들을 환영하려고 준비기구까지 만들어. 돌아오자 땡전 한입 없이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주기도 했어. 우리가 그 활동 자금을 우리가 준 거야. 그 기금에는 친일파 돈이 섞여 있어서 못 받는다고? 심지어 장덕수, 설상까지 친일파로 몰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주도권 싸움의 계략이야. 지금 나오는 수작을 보라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박갑동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박갑동은, 이 김구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 뭐 대통령 이런 지도자가 아니고, 선거하지 말고 나를 왕으로 모셔달라. 뭐 이런. 그 박갑동이라는 분은, 박헌영의 오른팔입니다. 박헌영의 오른팔이고, 게릴라 운동을 했고, 그 해방전에도 뭐 구속되고, 또 석방되고, 영어의 고통을 겪은 분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원조, 독립운동가라고 할수 있죠. 그이 박갑동이 나중에 이제 월북을 했다가 숙청 과정에서 이제 감옥에 또 갇히고 일본으로 망명을 해서 도쿄에 있습니다. 1916년 19년생입니다. 1919년생 그러니까 3.1운동 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지금 105세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이 박갑동의 증언으로는 김구가 경교장의 이 벽면을 황금색으로, 황제죠, 황제. 그래서 어제 그 정한기 박사하고 한 얘기는 이겁니다.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과 처음에 30명으로 출발한, 여기 사진에 나오죠. 30명도 안 되는 사람으로 출발한 광복군이 대한민국의 광복,
그걸 위해서 투쟁한 군대인 것처럼 아는데 아니다. 광복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말이고 장개석 중국 군대의 소수민족 일종의 약간 성분이 다른 군대. 그래서 이름도 광복이라고 지어주고 중국의 소수민족 부대처럼 보이는, 그래서 행동준칙 9개조라는 걸 만들어서 총대장은 총사령관은 지청천으로 한국인을 줬지만 그 밑에 있는 부대장들은 전부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거는 주요 간부들은 다 중국인들이었고, 그래서 은밀하게 독립군 부대로 볼수 없다. 또이 광복군 출신 중에 6.25 전쟁에 참전해서 뭔가 공을 세우고 6.25 전쟁에 참전해서 희생되었다든가 하는 광복군 경력자가 전혀 확인도 안 된다. 아니, 대한민국의 기초 위에 6.25가 있는데 6.25 때 참전한 경력도 없다. 기회주의적인 일본군 탈영자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일본군 탈영자. 박합동 같은 경우에는 이 김준엽이라든가 장준하 같은 경우에는 학도병으로 지원을 해서 갔어. 학도병으로 지원을 해서 가서 그 군대 생활을 하다가 탈영을 했거든요. 근데 박합동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하면서 아예 나는 일본군 학도병으로 안 간다 하고 선언을 하고 안 갔습니다. 근데 일본이 망하는 것은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박합동은 돌아와서 막이 지리산 부근에서 빨치산 부대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치고 있고 있는데, 이제 학도병으로 갔던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이 가만 눈치를 보니까 일본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탈영을 하죠. 그렇게 해서 광복군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십 명씩 돼요. 그래서 이 광복군을 임정뿐만 아니고 임정이 대한민국의 무슨 뭐 법통이 아닐 뿐더러 광복군도 이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볼수 없다 이겁니다. 광복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와서 구성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군사 영어학교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새로 만들기 시작한 육군사관학교라든지 하는 이제 이런 소위 해방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한 여러 가지 그군 육성기구 이런 데서 길러진 분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만주군 출신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일본군 출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하자면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새 출발한 이런 분들이 오히려 6.25 전쟁 때도 큰 공을 세워서 현대 대한민국의 뿌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어제 쭉 하면서 영상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